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와 추사파 척결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촛불 전환 시민 행동 상임 공동대표 안진걸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혀 통합진보당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 출신 강동구 상임등산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민생연구소 소장님으로 나오셨다가 예. 그 집회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거기 무대 위에 올라가 계셔가지고 아, 예, 예. 저분이 왜 저기 있나 싶었는데 저는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 최선을 다하는데 바로 그 민생경제를 매일매일 파괴하고 서민 중산층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또 100일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퇴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6개월도 안 됐는데 아직 네. 뭐 벌써 퇴진 운동이냐 너무 앞서 나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대선 불복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는 대선 결과는 깨끗하게 인정하죠. 범진보 세력 또는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 같은 게 누적돼서 정권을 교체당한 거잖아요. 그 민심은 깨끗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한 100일쯤부터 보니까 날마다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민생경제도 파괴하고 남북관계 외교 국방 파괴 국격도 격출이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이나 100이 이게 성급하다면 나중에 개선될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나쁜 정책만 펼친다면 그렇다면 이건 날마다 나쁜 짓을 앞으로 더하게 된다는데 그걸 용납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100일까지는 한임원으로 존중하다가 100일 즈음에 도저히 이건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좀 섣부르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먼저 저희가 퇴진을 주창할 테니 나중에 동참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정중하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8월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100일 즈음에 그렇죠. 100일 정도를 지켜보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민심도 중요한 것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다가 날마다 정말 큰 사고를 쳤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민생복지 서민 노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만 위하는 규제 완화 그다음에 심지어 날마다 산재 발생하는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권을 가만히 두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나라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실이나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정말 극우 극단 세력의 불법 혈연 집회했을 때는 집회의 자유라고 존중한다더니 국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있고 이미 대법원 판례도 인정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한테 헌정질서 중단이라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유월항쟁도 일으켰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 촛불시민도 있었지만 이거 헌정질서 중단되었나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겪어서 헌정이 더 풍성해졌죠. 주권자들의 자유나 권리가 더 확장되었고요. 저는 이번 집회들은 오히려 헌정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권자들의 권리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집회를 바라보면서 그 심정은 알겠는데 9호가 이제 대통령 퇴진인데 현실적으로 예. 대통령 퇴진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 아니냐. 불가능한 일을 9호로 내세우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2016년 17년 대회도 실제 제가 그때도 퇴진 행동 대변인이고 참여인데 3천여 참여했지만 꼭 성공할지는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을 죽게 만들고 사인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드는 여러 정책들 거기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가 꼭 성공하거나 승리하리란 보장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된 거죠. 지금도 비슷한 심정이고요. 퇴진이나 탄핵을 찬성한 여론이 60% 가까이 나온 여론조사도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누적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나 비판이 이제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한 달에 한 번은 크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길거리 쏟아 나오실 거다. 그럼 이제 국회에서도 적당한 시점에는 아마 탄핵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탄핵이나 퇴진도 저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아주 강한 부정적 여론이 60% 안팎이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여론도 60% 가까이 된다. 특히 어르신들 제외하면 탄핵 찬성 여론이 저는 70% 안팎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 제외하고 그 여론조사는 제가 수치를 본 적이 없는데 60% 가까이 되는 건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 여론이 어르신들 제외하면 70-80%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그렇죠. 언젠가 퇴진이나 탄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희도 집회 참여인은 건 아닙니다. 집회 참여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추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잘 안 맞게 유명하긴 한데 주사파 척결 집회는 3만 3천으로 추산하고 그리고 대통령 퇴진 집회는 2만 명으로 추산을 했더라고요. 오후 6시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은 게 일단 경찰은 대국민 대사제 약속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계속 축소공작을 그래가지고 그게 모두가 탄로나고 실력이 없는 것이 밝혀져서 앞으로는 경찰 추산 집회 인원 발표를 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었죠. 근데 네. 지금 윤석열 되니까 경찰 장악되고 굉장히 편파수사를 남발하더니 결국은 이제 집회 인원 축소공작까지 자행한 것인데요. 그 수없이 많은 항공 촬영 영상이라든지 CCTV라든지 보면 그 이마 극우 대형교회 중심에 집회 거기는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고 있던데요. 주사파 척결 외치는데 그 집회는 실제 제가 보기에는 3만 명 안팎 정도 모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은 약간 과장해서 발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집회는 전국에서도 많이 모이셨고 시청 광장에서부터 남대문 숭례문 광장을 다 둘러쌀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럼 이런 건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오늘 오후에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행진을 하는데 숙대 입구까지 도착하니까 실제 시청 앞에 우리 모였었던 대우가 이미 행진 대열이 다 이어져가지고 출발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수천 그러니까 명이 남아서 정리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3만 3천이라고 하는 그 집회의 규모를 사진으로 찍고 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주장하는 집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딱딱 비교해보면. 그건 이미 지금 SNS에 다 돌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3만이면 이게 몇 예. 명이겠냐. 예, 맞습니다. 예. 단위 면적당 얼마 있잖아요. 예, 경찰은 이제 평당 5에서 8명 정도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어제처럼 시청 광장에서 숙림까지 사람을 가득 차면요. 몸이 둥둥 떠간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평당 8명을 넘어가고요. 그럼 경찰은 현장에 잠깐 있는 사람들만 추산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장시간 그렇죠. 넓은 광야 집회는 연인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네, 용산까지 원래 행진하기로 했었는데 숙대 인근에서 끝났죠.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구단체들이 삼각지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집회를 고의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집회를 해서 계속 입에 담으면서 요구를 하고 충돌을 막 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2016년 그랬듯이 끝까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한다는 방침하에 어떠한 충돌이나 폭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계속 광화문에서 합니까? 예, 제가 오히려 피한 예, 계속 세종대로 시청 앞 프리센터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또 오세훈 시장이 반환법적으로 집회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래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더 많은 국민도 오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도 자연스럽게 2016년처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그러면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용산까지 걸어가는. 예, 앞으로 일단 광화문은 지금 오세훈 시장 못하게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TBS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집회자도 괴롭히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하는 겁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요. 5시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퇴진될 때까지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퇴진이 바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더 많은 분들이 모이면 퇴진될 거고 나쁜 짓 못하게 하는 효과라도 있는 거죠.